어디 가셨어? 야, 어대신 자리 있으라고요. 네. 좋아요. 네네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상을 노란색으로 물들이겄어. 야, 세상을 초록색으로. 여덟 명이서 하는 머더. 초록과 노랑이 합쳐져서 하늘색. 네, 오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뒤에 요게 남아요. 보이시죠? 주방, 이렇게. 주방, 주방. 네, 우리가 색칠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 보면은 지금 또니 티티니까지 해가지고 핑크색, 회색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덟 개의 색깔이 오늘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 발자국이 남기 때문에 행적을 좀 쫓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 머더기 때문에 이제 누가 뭐 같이 갔는데 갑자기 한 명만 와. 그러면 그 발자국 가지고 뭐 추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뭐 하다 보면 알겠죠. 그래. 나이 많아서 그래 그거 형. 어쩔 수 없어. 맞는 것 같아. 서른이 되더니 IQ가 지금 한 30 떨어진 느낌이야. 30이나 떨어졌다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 헐. 70 돌고 깨깨깨깨 하는 중. 자, 그러면은 룰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8명 중에 한 명이 머더가 되고요. 머더가 이제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머더를 어떻게 잡냐. 이 8명 중에 2명이 죽고 6명이 남았을 때 한 번, 그리고 6명에서 또 3명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3명이 남았을 때 한 번 이렇게 소집이 돼요. 총 소집이 두 번 되거든요. 머더가 게임을 무한으로 죽일 수도 있겠군요. 아무도 안 죽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소집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좋다. 분량이 해자다. 영상 길이 한 1시간 찍어보자. 그럼 뭐 가만히 있으면서 1시간 나오면 그건 뭔 해자예요. 그럼 뭐 각별히 머더인 걸로 하고 머더 그냥 각별히 죽이지. 잡돌림의 팬분들은 잡돌림의 얼굴만 1시간 보고 있어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 너네들 얼굴만 보이잖아. 나요. 네. 자. 제 얼굴. 피켓. 그래서 이제 머더를 그 원래는 우리가 대부분 투표 같은 걸로 잡았었는데 이 맵을 돌아다니면서 아이템 파밍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템 파밍 한 거를 소집했을 때만 쓸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머더를 색출해 내는 데 쓰거나 뭔가 그런 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 판 해보면은 바로 좀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걸 먼저 뽑는 거 아니에요? 뭔데요 이거? 이건 처형하는 거잖아 이 바보야. 여기서 안에서 뽑으라고. 여기 안에서. 한 명만 들어가. 한 명씩. 네, 한 명씩이요. 정영준 아는 척 실패. 야, 근데 이거 8분의 1이면 머더 되면 이거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아니 나 근데 뽑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네. 아니 8분의 1로 로또 뭐. 사는 거야? 아이 뭐야. 야 잠들 방금 약간 말투. 머더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그러니까 우리의 색깔을 다 뒤덮어버리는 거죠? 그럼 검은색에서 가장 가까운 회색이 범인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벌써 여러 머리? 어? 어? 근데 뭐야, 이게 검은색. 바닥에 칠하는 거랑 이거 색깔이랑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색인 줄 알았는데 검은색이 숨어져 있었던 거지 우리 사이에. 가볼까요? 뭐야 이미 검은색 누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회색이에요. 이거 회색이야. 회색이야? 회색입니다. 회색. 예. 아 어두운 회색이구나. 근데 좀 어둡긴 해. 좀 있으면 검정 될 것 같긴 해. 좋아. 파이팅. 자 갑시다. 파이팅. Go go. 마이크 끄고. 네 플레이할 때는 마이크 끄고 소집 때만 만나는 걸로 할게요. 와 스플래툰. 저기... 검은색 없어? 없네. 아 지금은 아니다. 와 저기 있는 거 내 거야. 아니 이게 검은색 뭔데 이거? 그건 회색이라고요. 다섯 번만 했어요. 검은색이잖아 이거. 아 뭐야? 빈통이야. 아니 빈통이야. 그러니까 빈통이야 이게 통이. 뭐야 이것도 빈통이야. 얘들 마이크 끌게요 이제. 빠이. 네. 아니 이게 빈통이야. 아이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템이 없냐? 아! 템이 개 많네? 아 여기 이미 다 먹었잖아 이던데. 진감! 왜 이러세요? 아니야 공룡 저런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메이크업팀 이따가 너도 죽어 씨. 아! 야 씨. 아우 속 시원해. 아우 재밌대. 설마 했는데 이 자식이. 티티 안돼 가지마.
와 벌써? 무슨 일이야? 회의 어떻게 해? 잠깐만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임? 지금 쓸 수 있대. 네 지금 색깔별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아 하나 한 번씩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거 혹시 기획자님이세요? 아니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 잠들만 죽었어? 야 그러면은 나이 제일 많은 갑별님이 진행해줘.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이템을 먼저 쓰겠습니다. 아니 색깔별로 쓴다고 색깔별로. 아 내 맘대로 진행하라며. 아 그냥 PT가 진행해. 저희 나이 순서대로 바꿀까요 룰을? 저기요 진행만 제가 할게요. 아니요 나이 순서대로 가게 해줘? 자 여러분 파밍하신 아이템이 있으면은 여기서 지금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빨간색부터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더님 아이템 얻은 거 있으세요? 자 지금부터 전원 인벤토리 건드리기 금지! 어? 허? 제가 쓸 아이템은 바로 만원경입니다. 어? 허? 이 아이템 효과죠. 이 아이템을 쓰는 순간 전원 인벤 건드리기가 금지가 됩니다. 뭐야? 허? 자 그리고 들어주세요. 저를 제외한 모두의 인벤 1번 칸에 있는 아이템을 공개하세요. 이거 모두의 아이템이? 1번 칸이면 뭐 첫 번째 있는 거? 네. 야 지금 바꾸면 안 돼? 있던 대로. 나 그냥 빈손인데? 네 그러면 빈손인 거고 만약에 아이템 들고 있으면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모두한테. 자 그럼 덮개부터 돌아가면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1번 칸 보시죠. 저 여기요. 응? 없네? 어 없어. 각별은. 빈손이요. 빈손. 티티 저 그 백. 아 오 그럼 수현이 다음. 나 이거 없어. 없어? 다음 형준이? 여기 와봐. 뭐야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얘? 아 같이 전체 공개 아닙니까 공개는?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저 또 아이템 쓸게요. 오 뭔데? 자 아이템을 또 쓴다고? 아이템은 바로 식초! 어? 뭐야 식초는? 식초는 뭐지? 아 냄새. 식초의 효과 원하는 두 명을 죽인다. 오! 에? 아직 누군지 처리도 안 됐는데? 아! 색깔 없애버리는 거다 식초가. 아니 좀 이따 쓸까요 이거? 이따 써도 되나요? 이거는 좀 이따 쓰죠? 지금 써야지 쓸 수 있는 거야 너는.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써야지. 일단은 그러면 제 앞에 있는 녀석 한 명. 나가? 날 보고 있는데? 나? 나? 예. 아니 왜! 나도 아이템 쓰고 싶어. 아 지금 식초 쓴 거야? 아 일단 한 명 수현이. 아 한 명만? 오케이. 아! 동료야 그냥 죽자. 그리고 그 다음 나? 아니지? 네 너요. 아니 우리 함께 했던 세월이 얼마 언제요? 난 니 몰라요. 아 생각보다 내가 제일 적구나. 어 갈게. 그럼 잘가. 자 아직 아이템 끝난 거 아닙니다. 다음 아, 아이템 한 턴에 다 쓸 수 있는 거야? 아니 아이템이 몇 개야 얘는. 자 이번 아이템 물병. 에? 원하는 한 명을 죽인다. 그게 검은색이 아니면 본인도 죽는다. 그게 뭔 소리예요? 그니까 그 덕모어스 자격난처럼 한 명 찍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술래가 아니면 또 죽는 거죠 같이. 아 뭐야 다 끝났는데요? 뭐 사람이 없는데 이거. 아니 가설아 사람이 나 아니야. 나 죽여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나 아니야. 이거 히든 아이템이야. 웃기고 있네 씨. 어 뭐라고? 이거 히든 아이템 보여줄게 어떻게 쓰는지. 미친 거 아니야? 안돼 무슨 그런 마오경 같은 개사기 아이템 있는 거야? 아니 누가 바보같이 그걸 1번에 들고 있냐? 그러니까. 근데 모르면 그럴 수 있어. 나도 1번에 들렸을 때 나 아마 내가 아니 무슨 1턴의 게임이 다 끝났어. 야 아. 근데 이번 판 되게 중요했던 게 내가 머더가 되면 아이템을 어디에 둬야 되나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첫 판은 원래 이렇게 좀 아이템 맛도 보고 그런 거죠. 맞아요. 아 뭐 이미 다 봤는데 뭘.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백해. 맞을까요? 자수하라고. 와 맞췄다. 아니 이거 한 사람당 한 턴에 한 화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한 턴에 하나 쓰게 합시다 앞으로. 아 오케이 그럴까? 됩니다. 밸런스. 이제 와서요? 오케이 다음 턴부터. 다음 턴부터. 뭐야 내 아이디어 차용한 거야? 그러면 나한테 아이템 두 개 줘. 뭐야? 어 뭐 저 스포이드 뭐야 저거? 이거 저거 나 이거 내가 얻은 아이템. 야 별의별 아이템 다 있네 진짜. 아니 잠도네 왜 따라오세요? 죽여버리고 싶게. 근데 공룡이가 날 언제 죽였지? 너가 다 죽은 거야? 뭐야 아니, 이 사람은? 뭐니?
언제 죽였어? 아니 뜰림을 탁 죽였는데 뒤에서 또니가 쫄래쫄래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증거인멸해서 위에서. 아니 나는 뜰림 걱정하면서 갔거든. 야, 네 걱정이나 해. 근데 안 보이는 거야. 뜰림이 안 보여서 어 이상하다 하고서. 야 이상하, 빨리 도망가야지. 그걸 쫓아오고 있으면 어떡하나. 갑시다. 뽑으세요. 안에. 네. 근데 버튼이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뽑을게요. 랜덤이니까 어차피. 야 가져와. 안 보여. 나 내가 직접 가져와야지. 나도. 헐. 쟤 검은색 아니다. 아 기분 나빠. 검은색 할래. 까비. 가보자고. 가자이. 가자. 얘들아 아이템 좀 작작 먹어. 그러니까 나 한 개도 못 먹었어. 작작 먹어 한솔아. 아니 또 없네. 그러니까. 가까이에. 대박인데. 뭐야? 이 펭귄아. 공룡이 나 죽인다. 얘들아 초청은 조심해야 돼. 여기가 까고 나눠가지고 내가 안 죽은 거거든요. 아, 여기 템이 있나 보네. 한솔이 녀석. 야 나눠 먹자. 나눠 먹어.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쫓아 올라가는 거지? 아 얘가 템을 다 먹었구만. 아주 뭐 툭툭거리는 소리 나는데? 뭐지? 절 죽이지 마세요! 절 죽이지 마세요! 아니 이거 살인 아니야? 오케이 컷. 아 뭐야 누구 죽었어? 하여? 아니 회의소 지금 왜 이렇게 늦게 돼? 사람이 없어? 아니 공룡이 왜 저거? 사람이 없는데? 뭐야? 네 명 남았다고? 뭐야? 근데 공룡이 뭐야? 공룡이 내가 죽인 거 같은데? 딸가도 죽였죠? 아 진짜. 레전드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아니 낙사시켰어? 아니 왜 낙사가 있어? 아니 짬뽕을 킬래? 밀쳐서 죽었네. 너는 이미 흑심이다. 넌 죽어라. 아니 뭐 지가 잘 처치했어야지. 낙법 안 배웠나 어렸을 때? 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이거 죽을 동안 뭐 했어? 근데 아 배 아파. 일단 내가 본 게 많거든 이번 판은? 어 말을 해볼게. 일단 내가 항상 가는 루트가 있어. 아까 그래서 사람이 첫 판에 안 와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막 평준이도 올라오고 박별림도 올라오는 거야. 그 위쪽으로? 어 그래서 올라오길래 나 좀 무서워가지고 약간 좀 떨어지면서 빠졌다? 그래서 딱 빠졌을 때 보니까 디디님하고 또니 누나랑 같이 있는데 지금 없네 둘 다? 그러니까 아니 발자국이 각별 공룡 같이 있고 내가 아까 덕계당 또니 같이 가는 건 봤거든? 아 그래? 왜 두 명이냐? 일단 아이템 뭐 있어? 나 아이템 한 개도 없어가지고 이거 나 아이템 하나도 없는데? 저도 없어요. 나는 네가 그럼 써. 뭐 쓰지? 한 개만 써야 되는데 이제? 뭐 일단 써봐. 너 아이템 뭐 있는데? 나 뭐 쓸지 좀 고민되네. 일단 고민 안 하시면 제가 오픈 인벤토리 해가지고 골라드릴까요? 아 우리 그럼 다 같이 골라볼까요? 아 근데 뭐 있냐? 일단 스포이드랑 정밀한 스포이드가 있는데 일반 스포이드는 상대방이 어떤 색인지 추출할 수 있는데 추출한 색은 총 두 개. 그리고 정밀한 건 세 개. 이렇게 저희 인기 투표할까요? 인기 투표? 인기 투표? 인기 투표가 있는데? 야 투표 얘기 뭐야? 재밌네. 투표 얘기도 한 명 최강 투표를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뭐 어떡해. 일단 물티슈도 있거든. 물티슈는 뭐 두 명 중 한 명을 랜덤으로 죽인대. 뭐 나도 네가 쓰고 싶은 거 일단 써봐. 일단은 투표 여기 쓰겠습니다. 어 투표를 연다. 와 인기 투표. 어. 저는 잠들립 팬이니까 잠들립 찍을게요. 야야 팬 아니잖아. 적극 지지합니다 제가. 지지하지 마. 지지하지 마. 저희 잠들과 함께한 당은 승리할 어? 겁니다. 또니 누나랑 있었다며. 소중한 한 표. 어? 나 그냥 또니랑 있다가 헤어졌는데. 그래? 어. 헤어지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 봤어? 또니는 아니 내가 근데 위치를 알리고 없죠. 근데 사실 좀 모르겠어 나도. 뭐하지? 아 일단 각별님은 그냥 사람 밀어 죽인 거고 검은색은 아닌 거 같고. 여기요. 여기로 가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배웠어. 떨어지면 죽는구나 사람은. 당연한 소리를. 아 요즘 그 IQ가 낮아졌대요. 와 몰랐구나. 네. 투표 다 했나? 어떻게 됐지? 어? 어? 등점? 누군지 알려줘요. 왜냐면 그 사람들만 뭐요? 가능하게. 뭔데 이거? 저 보라는 거 아니야? 누나가 봐줄래? 누군 누구 있는지? 자 투표 결과. 뭐야? 뭔데? 다시 하라는 거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부정선거할까요? 다시 하라고? 어, 아무것도 없어. 아 나는 누구누구 했는지 보고 읽으라는 줄? 아예 없어 아예. 어 그러니까 누군지 안 알려준다는 건데 결국?
그 두 사람이? 그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 잠들림 찍었거든요. 잠들림 아니면 덕계 쪽으로 나뉜 건데 두 후보분들의 연설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네. 그러면 날 누가 투표 찍었네. 누가 찍은 거지 나들? 아 그러네. 네, 그럼 덕계 아니면 잠들림인데 두 분의 연설 한번 들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서로 찍었겠고 딱 봐도. 잠깐만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각별님이 자꾸 날 뽑는다고 하니까 검은색이 나도 몰려고 날 뽑은 것 같아 느낌이. 저 IQ 떨어져가지고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저를 그렇게 높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덕계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찍어? 난 아니야! 자 그럼 덕계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각별의 IQ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왠지 왜 하 갑자기 덕계 아닌 거 같냐? 일단 뭐 투표했습니다. 이거 각별의 IQ가 너무 높은 거 같은데? 일단 미안하다 덕계야. 어 일단 저는 간 거 같고 검은색 잡아주세요. 그래 그래. 너가 검은색이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그래?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머더가 죽인 게 아니고 뭐 다 자결한 거예요? 공룡이처럼? 자결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였겠죠. 아니 밀친 건 나지만 떨어진 건 공룡이잖아. 밀쳤으니까 떨어졌겠죠? 야 칼로 찌른 건 나지만 죽은 건 그 사람이냐? 투표 결과다. 뭐 덕계겠지 뭐 이번에는 몰표니까. 응. 아! 잘 가. 덕계 검정색이 맞나요? 근데 덕계가 검정색이 아니어야 돼. 그래야 꿀잼이야. 아닐 것 같아 이거 덕계. 아니 덕계 아닌가 봐. 아니 그니까 왜 떠니 어? 예! 맞다니까 맞다니까. 아니 너무 대놓고 죽여 영환이 근데. 아니에요. 영환 아유 연기에 끔뻑 속았는데 쟤 뭐니 도대체. 아니 얘가 여기서 저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그러고 빡빡빡 죽더라고. 달인자네 달인자 진짜. 장사 아, 진짜 난 항상 뚫누나한테 너무 고마워. 항상 끝까지 날 믿어준다니까? 누나 은근 덕계 완전 신뢰해. 아니 덕계가 너무 억울해 보이잖아. 아니 사실 아니 덕계가 근데 아닐 이유가 없었어 이번에 사실, 딱. 소리 누나가 없었잖아 같이 있었는데 뭐. 어 둘이 같이 있었는데 없었잖아. 아니 근데 그 뭐 그거는 이제 뭐 밑에서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지금 은 덕계를 뽑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안 밀칠게 이제. 잘했어요. 아, 진짜 밀쳐진 거. 아니 순간 나는 라더가 순간 이제 아이템 있는데 왜 각별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에 대해 의문이 가서 각별이. 어? 예능적 플레이 재밌으라고. 지 혼자 아이템 쓰는 거 네 혼자 재밌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혼자 봤어 아이템 계속. 그러니까 저희 다음 순서는 나의 순서대로 갈까요? 억울한데. 그래요 그래요 다음에 잠돌림이 그럼 두 번째로 쓸 수 있거든요. 너무 좋다. 나의 순으로 가죠 다음 그 순으로. 야 덕계는 그 아이템 평생 못 쓰겠는데. 나는 아이템을 언제 쓸 수. 그다음 그 이제 나의 순 다음엔 이제 자산 순. 그러면 그럼 수현이가 먼저 하겠네. 수현이가 먼저겠는데? 뭔 개소리야 진짜 개소. 저 이거 꼭 반납해야 돼요? 어. 오, 네. 저 개커 아이템이 완전 티나. 반납. 다 넣을게요 아무데나. 여기 엔더 상자에 차근차근 넣어두다 나중에 몰래 꺼내서 써야지 그냥. 나도 나 이 안에 템 짱 많아. 공룡님 목소리가 빈정이 많이 상하셨는데. 아 저요? 아 괜찮아요. 아 공룡이 안 따라다녀야겠다 이번에. 그 각별님 이제 땅에만 붙어있어야 될 듯. 그러려고. 오케이 가봅시다. 좀 제대로 된 판을 한번 해보겠어. 다시 뽑아. 아니 근데 진짜 아이템 밸런스가 다 위쪽에 고산지대에만 있어. 이거 뭐 열매가 위에만 열려. 고산지대 올라오면 나 떨어뜨려 죽입니다. 고산지대에 이상한 머더가 있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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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아니다라고 해주겠지 사람들이? 고산 머더. 그래도 더 깨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야, 그 한 손이 따라가야 돼. 한 손이 따라가서 위층에 지붕에 있는 템이거든. 거기 꿀파밍 조님. 아니 그 머더 여러분, 머더 여러분, 그 한솔이 형 먼저 죽이셔야 돼요. 한솔이 형이 아이템 꿀파밍. 아니 이번에 나의 순서대로라니까. 리얼, 리얼. 아, 어차피 이제 각별님이야 이제. 나의 순서대로라니까. 아 템을 꼭 먹어야 돼 이번에는 두 번째라 나도. 그러니까 나의 순이라서 이제 먹을 거 아니야. 나 잠깐 다른 사람이랑 같이 다녀야겠다. 머더가 나 죽일 수도 있겠다. 내가 두 번째야. 어? 아 그러네. 야 또니가 두 번째. 오빠 또니가 두 번째야. 또니 아 그러네. 또니 사실은 각변하고 맘먹는 빠른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세 번째는 티티인데. 아 그래? 좋네. 나 네 번째야. 나 와, 연기 누나 젊다. 새로운 사실이다. 나는 연기다. 그 연기까지는 아니죠. 8명 중에 4등이면 연계인 편이지. 중간계잖아 중간계. 와 나 7번째야 여기. 적패들만 모여있잖아. 중간계잖아. 닥쳐라.
갑자기? 또 떨어지지 마시고 저희 게임 시작할까요? 게임 시작할까요? 게임 시작할까요? 열받는데 다 뒤졌다 그냥 뭐더고 보고 다 죽여버렸어. 야 어떻게 나왔어? 야 뭐야 문을 이렇게 아니 여기 개띠껍게 왜 오른쪽만 열어줘. 야 이게 아니, 뭐야 왜 시작해요. 아 뭐야 늦게 나왔어. 아싸. 아 내가 왜 가져가. 에이 난 쪽으로 가라. 아싸. 아 내가 왔는데 대박 싸움 죽을 거야 떨어져서. 그래 잘 가라. 어 나 각별히 보고 여기 올라가기 싫은데. 야 아싸. 아 죽을 뻔했다. 갔잖아. 떨어뜨려서 죽였어야 됐는데. 저거 머더 아니야? 너무 대놓고 나한테 쫓아오는데? 야 그냥 떨어져 죽어 이씨. 어 둘 다 죽여버릴까? 야, 느낌이 이상한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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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꿀. 그게 죽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이거 아니요, 저 일단 저 할 말 있어요. 저거 일단 들어볼게요. 제가 있잖아요. 덕깨님이랑 라더님만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덕깨님을 뒤쫓아서 갔거든요. 근데 덕깨님이 길이 딱 끊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죽었구나 했는데 다행히 지붕 위에서 살아 계셨어요. 지붕 위에서. 네. 지금은. 그래서 안심하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펀치를 빡 가이겨더니 떨어. 살인범이다. 살인자다. 도깨야. 아, 이거 네. 머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타살이야? 네, 이건 타살이고. 당연히 타살이죠. 또니는 왜 죽었는지 몰라요. 못 봤어요. 또니? 응. 또니 몰라. 걔 지 혼자 파쿠르 실패해서 죽던데. 아 위쪽 올라가다 죽었나 봐. 일단 능력 쓸까요 그러면? 그래요, 네 그러면 저기 각별부터 뭐 일단 쓰고 싶은 대로 쓰소. Let's go. 아 잠깐만 물통이 있어. 원하는 한 명을 죽인다. 사용한 나도 죽는다. 그거 잘해야 돼요. 못 쓰면 완전 손해야. 원하는 한 명을 죽인다. 그게 검은색이 아니면 본인도 죽는다. 이 뭐야 이거? 어 저 안 쓸래요. 내가 죽잖아. 어 안 쓸래요. 위험해 위험해. 안 쓸 수도 있지. 그렇지 그렇지. 뭐 두 개 내면 둘 다 물통이야? 둘 다 내가 죽어. 아 그러면은 뭐 확실하지 않으면 쓰지 말고. 그럼 TT? TT? 아 TT 됐구나. 좀 많이 먹었는데 두 명을 선택한다. 두 명 중 랜덤한 한 명을 죽인다. 하겠습니다. 물티슈? 아 랜덤? 어... 누구도 고를까요? 지워버려. 일단 제 추론에 의하면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아니에요. 진짜 저는 진짜 아닙니다. 디팀 진짜 저 믿어주세요. 이분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일단 사람 한 명 죽이긴 했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 제가 밀어 죽인 게 저고요. 저는 그 검정은 아니에요. 검정이었으면 밀어서 안 죽이죠. 누난 누구 죽였어? 덕계. 아 누나가 덕계야? 덕계는 누구 죽였어 이번에? 나 안 죽였는데? 아, 또리는 나는 취조로 죽었다니까? 아니 일반 시민한테 사람을 죽었냐고 취조를 하는 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네 일단 각별님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밑에서 누가 죽었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 아무도 안 죽었다니까요. 이번에 아무도 안 죽었네. 애초에 죽고 아 네 그쵸 그쵸 여기서 사람 죽인 건 잡들림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건 랜덤으로 그나마 한번 해봅시다 그거. 근데 각별님이 거짓말 하는 걸 수도 있잖아. 손이 죽여놓고 파쿠르 실패했던데 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각별이 밀어 죽이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진짜요? 아 잠깐만 이 사람 보게? 아 저기요 동포 아니세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그 검정이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 검정이 아니에요. 뭔 말이지 이게? 근데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야 아니면 우리가 밀어죽인 사람 중에 검은 놈이 있었던 거 아니야? 에이 그건 끝났겠지. 그럴 수도 있지. 몰라. 그럼 우린 의적이다! 우린 의적이야! 우린 살려라. 아니 그 티티는 얘 둘이 돌려주세요. 아니 잠깐만. 나 템 이번에 겨우 먹었어. 이거 내가 템 쓸 거 많아. 스포이드 멘틀리 50% 확률로 살 수도 있어요. 티티님 빨리 사용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자꾸 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룡 수상하다. 템뿌리고 가 템뿌리. 그러면 밤들 공룡 하겠습니다. 저는 왜요? 아니, 저는 왜요? 저는 진짜 이노센트예요. 이거 템도 짱 많아요. 저 템세드 차라리 갑변을 죽여요. 이노센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갑변이면 죽일 순 없어. 미친인가? 아, 미친. 맞습니다. 차라리 저 둘이 죽인 게 낫죠. 제가 죽을 바엔. 이거 뭐예요? 어이없네. 여기서 50% 확률로 이거 하나 봐. 아 둘 중 하나가 죽어? 나 드디어 이제 내 차례인데 이 다음에 내 차례인데. 아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내가 뭘 잘못해? 너? 아. 오 운전하면 돼. 야 이제 누구 차례? 나다. 잠들. 네들님. 죽여야겠다 이제. 어? 아 맞다 이거. 검은색일 수도 있잖아 근데. 검은색이면 누나 아이템도 못 쓴. 아니 검은색 아닐 거겠지 설마. 오케이. 아니라고? 아 왜 오케이인데 아 왜 안 쓰? 아 나도 아이템 좀 쓰게. 아이템 잠깐만 요거 뭐야? 물티스 유. 나도 물티슈 쓸게요. 들려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저희 의리가 있죠. 저희 그 이제 절벽 밀치기단에 의리가 있죠 저희. 밀치기단 이제 나만 할 거야 잘. 나고 할 뻔. 범지단. 너. 아야. 오. 느낌이 좋아서 티티 라더를 물티슈로 바치겠습니다. 에이 저 둘 중엔 있겠지. 저 둘 중엔 있겠지. 이 둘 중엔 있겠지. 선생님 뽑아주세요. 그래요? 각별님이 뽑으세요. 네. 맞았다! 아 뭐야? 미친! 나 또 아이템 못 썼어. 아 수현님 혹시 다음판 아이템 쓰고 싶으세요? 그럼 자산순으로 게임합시다 오늘. 그냥 안 쓸게요. 자산순으로 가자. 원통하다. 아이고 살아나셨네. 원통하다. 아이고 뭐 원통하세요 계속. 아 억울하다. 어 잠깐만요 누나. 어? 누나 모두가 아니야? 누나 모두가 아니야? 지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쟤는? 아 아니야? 일반 시민한테 일반 야 그냥 너는 그냥 PVP 실패해서 죽은 거야 떨어져서. 덕혜야 아니 덕혜야 아이고 미안하다 누나. 그냥 누나는 그냥 나를 떨어뜨리고 싶었던 거야? 아니 떨어뜨리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뜨린 거야 오길래. 반사작용이랄까? 아 반사작용? 아 반사신경이랑 상관없지. 반사신경이요? 덕혜가 보인다 떨군다. 사람이 잠들님. 보인다 떨군다. 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맵 깨끗하게 치워놨는데 왜 더럽히고 다니세요 여기? 아니 제 흔적을 미리 남겨놓으려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뽑죠. 네. 템 일단 버릴게요. 자 밀어주기 금지판. 이번에는 아, 무슨 순서로 하나요? 아, 밀어주기 금치지. 이번엔 무슨 순서인가요? 템 쓰는 거? 이번에는 그 색깔 거꾸로 순으로 할까요? 보라색? 아 그래. 아니 나이 어린 순부터 하면 안 돼요? 색깔 거꾸로 순이면은 그건데. 핑크 회색을 어떻게 하냐? 회색부터 해야 되네. 저희 그러면 지능이 떨어지는 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럼 저... 1당이 1은 귀여우이다. 이 자식들아. 아니 양심 없는 것들아 그럼 나부터 해야지! 니가 제일 똑똑해. 인정. 아니 잠깐만. 오케이. 덕계부터 하고 덕계가 그 다음 지목하죠. 네 누구 할지. 넹! 아 지목 일단 나. 그래 저지능아. 저지능이다. 오케이 하지만 먼저 쓸 수 있잖아. 너가 죽지 않으면. 너 죽으면 어차피 그렇게 바보 코스프레 해놓고 너 죽으면 끝이야. 코스프레가 아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덕계가 여기서 죽으면 나중에 덕계가 죽으면 이제 반드시 죽여야겠군.
아, 나 근데 진짜로 내가 딴 사람들은 그래도 뭐 가볍게 그냥 장난으로 꿀밤 때려도 안 죽잖아요. 근데 각별이면 만나서 가볍게 때리면 죽을까봐 진짜 못 때리겠거든요. 근데 각별님이 자꾸 긁어 자꾸. 괜찮아, 좀 긁혀줘. 그러니까, 저기 다 뽑았죠? 효자 손으로 긁어줘. 아, 또 여기? 가자! 같이 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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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늦게 시작했잖아! 멀리 갈 거야! 멀리 갈 거야! 아자, 아자, 아자! 바로 시작하네? 내 거야! 아니지! 형, 내 거다. 오호! 내 거다! 오케이! 봉쇄제! 멀리 가! 일단 최대한 멀리 가! 오케이. 템을 일단 내가 최대한 빨리 먹자. 아니, 여기 없니? 밀어 죽이기 없다 판. 아우, 세 개나 먹었네. 애들 없나? 얘들아, 나랑 놀아 줄래? 여기 각별 열로 갔군. 이제 씨 복수하겠다. 여기 숨어 있으면은 일단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난 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떨어져서는 안 죽겠지? 아씨 놀려라 뭐야 이거. 언제 왔어? 어이 깜짝이. 템 있냐? 그래 그래 그래. 여기서 누가 누구 죽였는지 내가 CCTV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야 뭐해? 와! 어이! 일단 우리 셋이 같이 있어. TT 공룡. 누군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응, 이쪽으로 같이 갔구만. 어떻게 고쳐오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뭘 그렇게 보고 있었지? 하이 누나 공룡이 어디 갔어? 어? 공룡 아까 방금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는데? 뜰님 공룡이 어디 갔어요? 그.. 전 몰라요. 어? 공룡이 위로 올라가던데? 잠뜰님도 위에 계셨던 거 위에 있는 거 봤어. 난 위에 안 있었어. 방금 공룡 위에 있었던 거 봤는데? 난 반대쪽 위에였어. 그거는 TT쪽. 아니.. 어? 근데 TT도 죽었네? 어? 뭐야? 어? 어 근데 덕기님 축하해요. 쓸 수 있게 됐어요. 아니.. 이거 지능순이야? 어. 아.. 저 근데 하필이면 또 식초야. 아.. 식초가 뭐야? 한 명 죽이는 건가? 자 그러면 식초거든요. 아이템이 그 원하는 두 명이 죽인다 아니라 일단 수연님 일단 하고요. 나머지는 나 죽인다고? 왜? 영환아 영환아 우리는 아니지 진짜. 영환아 너랑 나랑 몇 번을 마주쳤는데 한 번도 안 죽었잖아 우리. 근데 그 아닐 텐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죄송해요. 아 그거였구나. 아 죄송해요. 근데 밑에서 죽이면 티나서 그런 거 아닐까? 덕계야 네 맘대로 어? 죽이면 돼. 덕계야 네 맘대로 해. 아니 근데 나는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 그 위층에서 죽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흠? 근데 위층에서 죽일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좁혀지거든요. 위층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일단 수현 형은 농담이에요. 수현 형과 또니가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안 올라갔어. 수현 형과 또니는 1층에 죽어 창창 있었어요. 맞아 우리 안 올라갔어. 내가 맞아. 봤거든요. 아니면 공룡각별이 러브샷을 한 건 아닐까? 그런 방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 죄송합니다. 이번 판은 노잼으로 끝내겠습니다. 잠들 라더 죽이겠습니다. 아이 꿀잼으로 잠들 덮게 하자. 그래 걱정이 마세요. 야 그래 어? 다 책임지고 가자. 잠들 라더 죽이겠습니다. 헛소리 마세요. 그 순서를 정해서 순서 덮게 라더 한다고요? 아니 잠들 라더 한다고요. 네, 잠들씨 먼저 날 죽이다니. 식초 닿으면 무조건 죽어? 어 죽어. 네. 여기 써있어. 아 네. 진짜? 어. 너무 잔인해. 색깔을 없애다. 어! 잠깐만 근데 잠들 아니면 답이 없는데 나 이 넷은 계속 봤는데? 잠들은 검은색이! 누나 이거는 우리 넷이 계속 같이 있었어. 아 이걸 진짜 노잼 만들다니 덕계야. 그래, 덕계야 근데 네가 죽지 그냥. 아 그니까. 아 진짜. 아 진짜 나 또 아이템 아. 못 썼네. 아 잠들이 아이템 쓸 수 있게 해줬더니 이걸. 덕계 뭐 고마워. 잠들님 아주 이기려고 그냥 어? 간신배 두 명을 그냥 바로 모가지를 댕고댕고만 뭐 씨. 역시 지능이 높은 덕계 바로 맞추다니. 죽여도 딱 저들을 대단하군. 아니 이게 아니 밑에 있는 애들 다 몰려있어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오셨대요? 나 못 봤는데. 그니까. 어 아주 둘이 손잡고 거기 올라간 발자국을 쫓아갔더니 둘이 거기서 이러고 어 죽이는 것만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위에서 관찰해야 잘 보이니까. 에라이 둘 다 죽이고 내가 같이 간다 이러고 그냥. 진짜 개웃기네. 아 재밌었네요. 저는 만족합니다. 재수 없어. 하나 더 떨어뜨려 죽였어야 했는데. 우리가 벼랑귀가 됐어야 했는데 벼랑귀. 벼랑귀. 식초 먹어라. 탕. 어 이거 왜 이렇게 세냐? 뭐가 세? 이게 세지. 아.